너 기생의 사주팔자를 가졌구나. 본인이 눕기가 많고 도화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고 본인이 그런 남자를 좋아를 해. 동네의 개새끼들 양아치 마냥 이런 남자들만 본인이 눈에 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태야. 이제는 몸뚱아리까지 팔게 생겼어. 술집을 나가라고. 아주 개새끼네.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요? 안추억 삼천리 소추억 날개 오래줄에 벼락 대신 할머니고너 기생의 사주팔자를 가졌구나. 너가 어떻게 보면은 몸을 막굴려서 기생이 아니라 너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주야. 우리 사례자 언니야. 이쁘게 화장을 해서 화려하다는 게 아니야. 본인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트랜스젠더 마냥 별 수모를 다 겪어야 돼. 여자가 남자의 꼬추를 달고 남자가 꼬추를 띄고 이렇게 본인이 팔자가 드세고 기구호다. 그런데 우리 언니야를 보니까 올해가 재수가 없어. 나가는 9수의 삼재에 용의 해. 아주 재수가 없으려니까 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뭔 놈의 사주팔자야. 아주 지겨워. 이상하게 들리는 게 너 1부종사 자랑마, 2부종사 자랑마, 3부종사 자랑마, 4부종사, 5부 너 12번 종사도 하겠어 너 이러다가. 네, 저는 왜 그런 남자들만 만날까요? 어휴, 뭘 그런 남자들만 만날까요? 야, 본인도 끼가 많고 도화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고 본인이 웃음을 짓든 본인이 그런 남자를 좋아를 해.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다가와 알고 보니 동거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이상한 어? 나중 가서 변하는 새끼들만 본인이 만났어 여태까지. 본인이 공무원 같은 남자라든지 어디 멀쩡한 대기업이든 회사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 동네의 개새끼들 양아치 마냥 이런 남자들만 본인이 눈에 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태야. 200만원 300만원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본인 눈에 들어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절대 못 만나. 평범한 남자 못 만나. 불법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평범하게 예사스럽지 않은 사람들, 돈 가지고 장난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 가정을 못 지키고 사는 사주야. 본인이 지금 2부종사지? 너 혼인신고했니? 거기서 멈췄었어야 돼. 너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세뇌를 당한 건지 1부 종사 못했더니 2부 종사 잘하리라 결혼했는데 너 지금 꼬리꼬리 아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잘해줬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잘해주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줬는데 나중에 좀 변하더라고요. 저에게 모든 것도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남자였고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줬던 남자였는데 처음엔 그렇게 다가왔는데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엄마도 선택을 잘못한 것도 있어. 언니야도 처음에는 그리고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 달도 따다 준다 나 같아도 그러겠어. 어느 남자들이 다 그러지. 이구 너 지금 큰일 났어.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돈으로다가 아주 크게 아주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 본인이 지금 귀걸이도 갖다 팔고 목걸이도 갖다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팔아야 돼. 이제는 몸뚱아리까지 팔게 생겼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너무 잘해줬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였는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저한테 정말 무심양면으로 다 하고 아이,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잘해서 제가 그 남자한테 아빠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아이도 잘 따르고 했는데 나중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저에게 해줬던 돈 같은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보증까지 서게 하고 저로 인해서 대출도 다 감당하게 하고 제가 지금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경에 와 있거든요. 아주 개새끼네. 개새끼야.
그것 마저 안 되니까 저한테 술집을 나가라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거든요, 거기가. 이런 시부랄 놈. 저가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못 살게 굴고 아니면은 어디 가서 돈이라도 구해오라고 항상 저한테 구박을 하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더 버텨야 될지, 그 남자랑 더 살아야 될지 제가 그렇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재수가 없으려니 여러 가지의 일이 얽매여도 얽매이고 꼬여도 꼬였다. 오래가 지나야 본인이 새터전 새마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운세가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언니야, 언니야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언니야가 지난 세월에 잘 살려고 이부종사 결정을 했겠지만 아들들인 자식들은 무슨 죄야? 걔네들한테 무슨 몹쓸 짓을 또 하는 거야 이게. 본인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몰랐어요. 언니야도 솔직히 얘기해. 언니야도 그런 사람이 더 유독 끌리고 땡겨. 술집을 운영하는 남자가 정상적이야? 애들 아빠 아빠 부르게 하는 남자가? 초반에는 아닌 척 모르는 척 해서 본인이 만났다고 하지만 본인도 그 돈이 달았잖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제가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왜 제 눈에는 처음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저한테 잘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한마디로 끼가 있어. 끼는 여러 가지야. 신끼, 똘끼, 새끼. 근데 이 끼가 새끼가 있어 본인도. 새 출발하고 새 그림 그리고 새롭게 살 거다라고 세뇌를 시키고 도전하고 부딪혀. 그래야 애들한테도 쪽팔린 꼴 안 당하고 본인이 금전적으로 빚쟁이의 빚더미에 올라서 거지 안 돼. 지금 무당이 하는 말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가 자기 진짜 몸도 팔고 모두 팔고 간도 팔고 뭐 콩팥도 팔고 다 팔게 생겼어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액땜했다 생각해.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애들이 더 이상한 거 알기 전에 지금이어서 얼른 멈춰. 그리고 지금 평범한 남자 새끼냐? 이건 고민도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게 어떻게 맞다 그래. 그 남편이란 사람이 저랑 쉽게 헤어져 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쉽게 헤어져 줄 운은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는. 언니가 증거를 수집도 하고 무언가 주변 사람들한테 조력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차차 2차로 준비를 하면 25년도에 해가 뜨면서 나가는 삼재가 액땜을 하고 나가니 25년도에 태양이 뜨면서 언니야가 풀릴 일이 있어. 그러면서 시끄럽게 앙창 아주 그냥 개판으로 진흙탕으로 이혼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제가 어디라도 잠깐 나가서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본다면 그거는 어떨까요? 본인 친척들이든 가족 형제들이든 돈을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애들 데리고 있을 방 한 칸이라도 좀 얻어. 그게 지금은 먼저야. 이제는 본인도 정신 차려 살고 애들만 보고 살아. 그게 걱정이야. 또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올까 봐. 아니 이제는 자기는 또 남자 만나고 또 이제 또 이랬다가는 아주 미친년이야. 어? 달 날아가야 돼. 안 만날게요. 알겠어요. 화이팅해서 열심히 살아요.